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디컴프레싱 하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조금 특징은 이제, 유닛 포탈도 쓰고, 또 바이 포탈도 쓰고, 또, 컨벤셔널 엔도스콥 쓰고, 빅 엔도스콥 쓰고, 모든 엔도스콥을 다 써서 이제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각자 좀 비교도 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대쪽 포라멘을, 포라멘 플라스틱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스테노시스는, 센트럴 스테노시스는 어느 정도 뭘 쓰더라도 유니포탈이나 바이포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센트럴 스테노시스가 있으면서 포라멘 스테노시스까지 같이 동반된 환자들이 꽤나 있는데, 그런 환자들을 이제 UGF를 하고 또 플라스마를 어플질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엔도스코프는 크게 이제 바이포탈이 있고 유니포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워킹 채널이 이제 얼마나 크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워킹 채널이 이제 5mm면 우리가 이제 캐리슨 펀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리슨 펀치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5mm 이상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빅 엔도스코프라고 부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5mm 밑으로 그다음에 이 롱 트랜스프라이멜 엔도스코프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컨벤셔널 엔도스코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처음에는 저는 이제 콘트롤라트라 CKS를 할 때는 요거를 시작했습니다. 이걸 시작하면서 요거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죠. 만약에 펀치가 들어가면은 키홀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질 거고, 그러면 이제 반대쪽 디컴프레이션이 훨씬 더 쉬워질 거라는 기대도 좀 했었는데, 요거 하다가 또 바이포탈을 만나니까 바이포탈이 좀 더 쉬운 것 같아서 이제 바이포탈도 하고, 이제 심한 사람은 바이포탈, 또 심한 스테로스는 유니포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기구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거죠. 작은 워킹 캐뉴라, 또 빅엔드스코어에 워킹 캐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저번에 많이 말씀드렸던 것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엔드스코어로 들어가려고 하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인트라미널 스페이스를 와이드닝 시키는데, 무슨 이렇게 막 뒤집고 들어가서 스몰 엔드스코어가 항상 이제 저는 여기 시향을 보면서 에피드럴 스페이스에 캐뉴라를 다킹을 시킵니다. 워킹 튜브의 팁을 다킹을 시키고 이걸 돌려가면서 인터라미널 스페이스를 와이드닝 시키고 이제 반대쪽을 디컴프레션을 하고 쓰고 있고요. 빅 엔도스코프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반대쪽에 키홀을 잘 뚫으면 이제 충분한 사이즈의 키홀만 잘 뚫으면 이제 크레니얼 쪽에 프라미노 플라스틱을 할 수 있어요. 크레니얼 쪽에서 프라미노 플라스틱을 할 수가 있고, 또 맞은편 쪽에 라테랄 인세스가 또 디컴프레션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면은 이제 엑스가 쪽에 디스크나 다운마벨 디스크도 또 리무버가 가능하다. 그리고 포스트로 라테랄 디스크도 이제 이걸 토형을 세우면은 또 디스크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키홀 하나로 포라미노 플라스틱, 뭐 라테랄 스테노틱 컨플레션, 다운마벨 디스크, 언마벨 디스크, 포스트로 라테랄 디스크, 센트럴 디스크는 좀 어렵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로 다 뭐 케이스가 좀 틀리겠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테크닉은 이제 끝이 항상 이 컨트롤라테럴은 안쪽에 있는 신경 근육과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이 핸드다운하면서 팁을 들어주면서 수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이거 다 옛날 이야기했던 이야기고요. 근데 인디케이션을 보면은 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건 듀얼 패스로지입니다. 센트럴 캐널 컴프레션하고 프라미널 컴프레션 같이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고요. 어퍼레벨에서는 다운마벨 디스크 이런 것도 상당히 컨트롤라트에 들어가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듀얼 패스로지라는 건 이런 거죠. 이제 보시면 디스크도 보스로 라테랄 디스크, 프라미널 디스크가 있는 경우 이렇게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디스크 제거하고 프라미널 디스크에 같이 제거한다는 거죠. 뭐 센트럴 스테노시스 있고 또 프라미널 스테노시스 있는 이런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유니포탈을 가지고 했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이제 5XMS 이제 이렇게 들어갈 때 이거 제가 입시 아테라 이렇게 이거
달고 들어가서 이게 보라밀 플라스틱 하니 뭐 디스크를 제거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10명 하면 한 5명, 6명은 괜찮고 4명, 5명은 별로더라고요. 수술 자세히 생각해도 계속 아파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부위를 엔드스코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유니포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하고 꼭 필요하면 지금 바이포탈로 와이드 디컴프레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런 경우 이렇게 들어간 것도 있지만 반대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디스크 제거하고 프라미로 플라스도 할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제 입시간틀에서 이쪽 안쪽에 프라미로나 바깥쪽을 보려고 하면 자세가 굉장히 나빠진다는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고 그렇지만 반대쪽에서 하면 편안하게 좀할수 있다고 컨트롤하트의 키움을 두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듀얼 패스로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이게 뒤쪽에서 포라미나 스테노시스를 다 디컴프레션을 하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디스크, 포스트라테럴 럽처 디스크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바셋이 이렇게 깎인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미디얼 바셋 때문에 이렇게 깎이지만 컨트롤하트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깎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스테이블한데 이게 스테이블한지 저도 모릅니다. 아니, 테스트해볼 기회도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프라미널 플라스티 많이 하지 뭐 트랜스프라미널 하게 되면 이게 너무 가까우면 이제 프라미널 플라스티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해보고요. 또 이런 경우는 사실 유니포탈이 굉장히 어렵죠. 이걸 갈고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런 스페어스페이스가 자라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사실 유니포탈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이제 거의 힘들지 않느냐. 이런 경우 오히려 반대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디컴프레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예,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듀얼 양쪽에 있는 것들을 이제 유니포탈로 제거하는데, 빅 엔드 스코프가 나와서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펀치가 들어가서 이제 키워를 만들고 하는데, 이해가 좀 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기대했던 것만큼 크게 이제 큰 장점으로, 뭐, 제가 못 가졌고요.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주 예전에 많이 보여드렸던 사진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러시안 림파셋을 이렇게 직접 부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러시안 림파셋 TV를 이렇게 깔아서 이제 쭉 보면 반대쪽까지 다볼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엑시팅 것도 하고 트래블싱 것까지 같이 이제 동시에 이제 센트럴 디컴프레션, 센트럴 디컴프레션, 포라미널 디컴프레션. 이게 제가 제일 관심있어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유니포탈 이런 경우는 좀 굉장히 누가 봐도 실제 해보면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런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요렇게 들어간 것보다 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또 시노비아 시스터 이런 경우 많죠. 저는 많이 해봤으면 15개 이상 해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서 해보면 훨씬 더 좋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바이포탈을 이제 좀, 실제로 러닝 커버를 좀 넘으셨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잘 보이니까 좋습니다, 일단. 잘 보이니까. 이제 바이포탈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어네토미를 조금 보면요. 이게, 이제, 잘 보시면, 인트라미나 스페이스에서 키홀을 만들어서 반대쪽으로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 스페이스하고 인트라미나 스페이스가 멀수록 좀 불리하다는 겁니다, 제 말은. 디스크가 여기서 다운마이너스가 올려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라미엡토미 드릴링을 많이 해가지고 디스크 레벨까지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처럼 인트라미나 스페이스하고 디스크 레벨하고 패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인트라미나 스페이스가 충분히 넓어주면은 이제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하기가 훨씬 편하다. 특히 이제 5S 경우에도 그 레벨이 비슷하면 반대쪽으로 포라미널 플라스티 하기도 좀더 편하고 디스크도 그래야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레벨이 이렇게 라미나 일롱게이션 돼서 인트라미나 스페이스와 디스크 스페이스가 포함하고 이제 거리가 멀수록 이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프라미널을 와이드닝 시킬 때 여기서 올라가면 너무 멀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루트를 다 보면서 이걸 디컴프레션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어퍼 레벨에서는 포라미널 플라스티를 할때
한 레벨, 어버버 레벨에서 아래쪽, 빌로우 보라멘을 디컴프레션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실제로 이제 한 두세 케이스 해보고, 또 다른 비슷한 케이스를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해보니까 이제 라미나에 대한 이제 해법적 구조를, 리감도 플라움에 대한 해법적 구조를 충분히 잘 알아야만 특히 이제 포라미노 플라티, 포라멘 있잖아요. 이쪽을 뒤쪽에서 하기가 쉬울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해보면 이제 미드라인은 요 리가먼트 플라워, 리가먼트 플라워에 클래프트가 있습니다. 갭이. 요게 굉장히 중요한 랜드마크, 랜드마크가 되고요. 리가먼트 플라워를 쭉 분단구에 쭉 따라서 쭉 나가고 가면 제일 라테랄보드가 뭐냐면 미드 페디큘러 라인이다. 이렇게 되고요. 리가먼트 플라워 위에 붙는 부위가 페디큘러의 미디얼 보드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가 라미나를 보통 이제 오픈 마이크로스코프 할 때 라미나 드릴링 해가지고 붙는 부위를 찾잖아요. 이게 찾는 거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아 내가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페디클의 미디얼 보드다. 미디얼 마디까지 왔을 거다. 그럼 여기서 나가면 여기에 루트가 익스트림 루트가 나갈 거다. 이 정도의 연애톱을 알고 수술하기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이거 우리가 포라멘, 이 포라멘이 많이 좁다면요. 이 포라멘이 좁다면은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여세님 파셋은 다 갈아야 되고 파셋 조인트 인절이 굉장히 많이 가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이걸 다 루트를 부으면서 요 부위만 이제 셀렉티브하게 디컴프레션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요거는 이제 한 레벨 위에서 내려간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요 프라멘을 열기 위해서 같은 레벨에서 들어가면, 이제 보는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환자를 보면서 제가 느꼈죠. 이 환자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3-4에서 다운마일드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 거죠. 반대쪽에 들어가서 이제 디컴프레션 하면서 이게 보면 이제 왜냐면 인트라미나 스페이스가 인트라미나 스페이스가 다 여기 딱 맞 부딪힌단 말이죠. 여기 뭐 와이드닝 해가지고 여기서 이 디스크를 끄집어내는 거 굉장히 쉽고 여기서 포라미노 플라스틱 하는 것도 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키오를 반대쪽에 뚫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제 인트라미나스 반대쪽 키오를 만들어서 드릴링 해가지고 아래쪽을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다 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디스크도 만나고 이제 디스크를 쭉 제거를 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루트가 디센 루트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부위만 잘 디컴프레션하면 프라미노 플라스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밑에 이 아래쪽만 잘 아주 제거해주면 이제 프라미노 플라스티를 파셋 인지를 좀 적게 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도 상당히 재밌는 케이스인데, 이제 2스트레이스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다운로드 마이그레이션이 됐죠. 아래쪽 완전히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는 3차에는 포스로라테랄 디스크, 프라미나 디스크가 같이 있어서, 이제 반대쪽에서 키오를 뚫고 디스크를 제거하고, 포스로라테랄 디스크 제거하고, 프라미나 플라스티를 하고, 구멍 하나로 이제 디스크 제거, 밑에 있는 디스크 제거, 프라미노 플라티, 이게 제 타겟이었죠. 그래서 이제 쭉쭉 넘어가 보면 이제 키워를 만들어서 내려옵니다. 쭉쭉 내려와서 이제 보면 이제 디스크, 다운마을 디스크 이제 굿샷 되고, 보시다시피 이제 나가는 루트를 찾는 거죠. 루트를 찾고, 디스크도 같이 제거하면서 쭉쭉 내려오면 아래쪽 디스크 레벨이에요. 투스레스 제거한 디스크를 3-4죠. 3-4의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프라미노 플라스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수술은 이제 아마 유니포탈도 해보고 해봤지만 다 어렵고
바이포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포터는 의외로 이런 핸들링이 쉬우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그레이트 디스크하고 루트 디스크 다 이제 제거를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프라이머리 디스크 디컴프레션하고 센트럴 디컴프레션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프라이머리 넓혀주고 센트럴 디컴프레션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보면 이제 이게 엑시팅 루트죠. 엑시팅 루트, 트래블싱 루트, 프라이머리 디컴프레션, 센트럴 디컴프레션 이렇게. 이것도 센트럴하고 프라이머리 같이 있는 것들 해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엑시팅 루트, 프라이머리 디컴프레션, 트래블싱 루트, 이게 보시면 다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나름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위로 쭉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감도 플라그 어디에 붙느냐. 이게 보면 이제 패니클 미디얼 보드 요 정도까지가 리얼 플라그 붙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드릴링 화면 이쪽에서 이제 여기까지 쭉 드릴링 해가지고 붙는 부위를 확인을 하고, 미드라인 그래프트를 확인을 하고, 또 반대쪽에 쭉 드릴링 해가지고, 이렇게 드릴링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감도 플라그 붙는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가시면 요 이제 루트를 만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플라벡트도 하고 드릴링도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좀 편하게 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다 이야기하죠. 리가운드 플라벡트. 그다음에 이제 이게 플라벡트 욕심을 내면 굉장히 많이 갈아야 됩니다. 이게 에그셀처럼 라미나를 굉장히 많이 드릴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키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 유니포털하고 바이포털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과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실은 유니포털은 제가 뭐 17년 동안 해왔고, 근데 얘는 이제 기구하고 스코어가 같이 움직이니까, 물론 아까 이슬원 원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앵글 돌리면서 앵글 좀 조절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보는 각도 좀 떨어지지만, 바이포털은 두 개가 따로 움직이거든요. 얘는 이렇게 치고, 얘는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시니까 핸들을 두 발을 묶어놓고 뜨느냐, 두 발을 좀 풀어놓고 뜨느냐, 뭐 그런 차이하고도 좀 있을 수도 있을 정도로 조금 이게 굉장히 쓰기가 편하다. 그리고 시야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바이포탈은 RF, 뭐 RF 이런 것도 굉장히 들어가기 쉬우니까 블리딩 컨트롤 이런 게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 많은 분들 계시지만, 바이포탈은 그건 아셔야 됩니다. 유니포탈을 잘 쓰면 그냥 인트라메라를 일감도 플라그 스플리팅만 하고도 트랜스플라메라로 마스터 스플리팅하고 디스크를 다 꺼낼 수 있는데, 바이포탈은 무조건 라멘톰 해야 되고 플라벡톰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쇠를 잡으려면 쇠총을 쏴야 되는데, 바이포탈은 언제나 대포를 뻥뻥 쏘는 거죠. 근데 이제 유니포탈을 잘 배워서 쇠를 잡을 때는 쇠총을 쏘자는 거고, 그 다음 스테노시스는 좀큰 놈을 잡을 때는 바이포터를 쓰자.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들인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바이포터처럼 편한 유니포터를 넣으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이포터이 편하기 때문에 바이포터를 가지만, 바이포터보다 훨씬 더 미니멀한 거는 유니포터이 맞거든요. 유니포터도 바이포터처럼 편한 유니포터이 나오면 다들 이제 유니포터를 할 거다. 언젠가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예, 감사합니다. 네. 유니포탈을 워낙 전문가들이시라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시간이 지체될 때도 그러셔야 합니다. 네, 질문하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컨트롤 알트를 하시는지 아니면 입시라트를 해야 되는지 따로 가지고 계시는지. 이게 이제 워낙에 이제 라지 엔드스코프가 나와서 예전에는 이제 컨트롤 알트를 좀 선호했는데, 이제 로우 레벨 있잖아요. 로우 레벨. 라미나가 넓은 레벨로 왜 우리가 컨트롤 알트를 하는 거냐고. 라미나가
라면은 와이드 하면은 입시라틀로 들어가서 라디엔도 빅엔드 스코프로 들링하고 우리 오픈 라면 통해서 디스크를 내고 쓸 때는 탑풀무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우리가 레벨이 올라가면은 라면화가 좁아지고 라면화가 이동계신들이 가지고 파쇄 조절제들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나 아니면 파쇄 조절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유니포트라인 스코프를 앵커링하고 오프라인을 못 시키려고 꽤나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포트라이트로 들어가면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4, 5, 5에서는 포트라이트를 어프로치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그 라멘텀이 컨트롤타를 하셨는데 또 라멘텀이 하는 거 보면 좀 어떤 케이스는 좀 많이 돼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게 일부러 드릴링을 많이 하려고 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아, 키워를 많이, 반대쪽 키워를 되게 많이, 기본을 그 정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앵글이 있잖아요. 왜냐면 라미나가 이렇게 앵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면은, 용착되어 적게 하면 있잖아요. 부딪혀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한테,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키워를 얼마나 쉽게 만들고 빨리 만들 수 있는 기구가 나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한 키워 사이즈가 있으면 오히려 더 좋죠. 왜냐면 센트럴 디컴프레션을 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키울은 그리고 또 기구가 각도가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나와줘야 이제 기구가 쉽게 왔다 갔다 할수 있다. 그래서 좀 이거나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